우리의 현실, 모든 사람들에게는 현실이 있습니다. 각자가 각각 다른 현실을 맞이하고 그것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 현실을 보는 관점, 어떻게 보느냐. 내가 당하고 있는 현실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이건 일부 강의 때도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꼭 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보느냐, 저렇게 보느냐. 그게 이제 바로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느냐,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느냐. 이제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보는 관점과 예수님이 보는 관점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아주 현실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봤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됐다. 장님으로 태어났다. 뭐 보통 우리가 자동적으로 철컥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관점은 무슨 관점이에요? 긍정적으로 들어요? 부정적으로 들어요? 부정적이죠. 더럽게도 재 수 없구나. 어쩌면 그렇게도 운이 나쁘냐. 하여튼 우리는 이렇게 거의 본능적으로 자동적으로 부정적으로 봅니다. 모든 사태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살면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의 감옥 속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 부정의 감옥으로부터 해방이 되면 긍정적인 천국으로 이제 우리가 나올 수 있죠. 그렇죠? 자, 천국을 대표하시는 예수님과 이 참 부정적인 이 세상에서 완전히 부정적인 관점으로 사로잡힌 이 제자들 간의 대화를 한번 얼마나 서로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 그거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완전히 부정적인 편견 또는 선입견.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이 이게 맞는 생각이라 하는 것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대부분이 부정적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즉각적으로 부정적으로 봐. 그렇잖아. 그래서 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 장님으로 태어난 이 사람을 제자들은 금방 부정적으로만 본다는 증거가 여기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가 죄를 지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질병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벌을 준 것이다 라는 이런 부정적인 관점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정적인 관점의 변화가 와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을 가지게 되면 그제서야 우리는 지옥에서 뭐예요? 천국으로. 그래서 차를 타고 오시다가 여기가 천국이다. 그거는 분명히 관점이 뭐예요? 바뀌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하여튼 제자들의 그 편견, 선입견, 그것이 탁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 죄 때문입니까?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 됐으면 이게 본인의 죄라고는, 환자 본인의 죄라고는 말하기 뭐예요? 어려워. 그 이게 이제 제자들의 생각에는 이게 틀림없이 부모의 죄일 거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는 것 자체도 그 본인의 죄는 아니고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라는 그런 선입견을 딱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대답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로 다릅니다. 자,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벌 준 것이 아니다. 이거죠. 예. 네. 아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것이 이제, 너희들의 관점은 틀린 것이요.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보는, 예수님이 보는, 내가 보는 관점은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한다. 이게 조금 어색한,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좀 다른 번역은 어떻게 했냐 하고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나게 하시려는 것이다. 또 다른 번역을 좀 봅시다. 동번역은 다만 저 사람, 저 소경이죠, 그렇죠? 저 사람에게서 하느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자, 이해가 됩니까? 자,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요?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난 이유는 뭐 죄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건 아니다.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 된 이유를 내가 가르쳐 줄게. 그게 뭐냐면은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거를 보여주기 위하여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났다. 이해하기 힘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잖아요. 자,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이 땅으로 쫓겨났다. 그래서 이곳은 어둠이 꽉 차 있는 뭐가 되어버렸다? 지옥이 되어버렸다. 아시겠죠?
그 지옥 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왜 지옥 안에다가 창조하셨어요? 다 잊어버리신 모양이네. 네. 네? 자, 그래서 그 유는 사단이 주장하는 사단은 조건적 사랑, 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 옳다. 그것이 의다. 하나님은 뭐요?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 그래서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를 온 우주에다가 뭐요? 밝혀서 지금 현재 분열된 우주를 어떻게 하시려고? 네, 그렇죠. 통일을 위해서. 그래서 우주의 통일을 위하여 우리가 여기에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서 자, 여러분, 아이고 뭐 교회 생겨봐도 뭐 별거 없고. 아이고, 막 이제 고만 나갈란다. 난 막 하나님하고는 이제 빠이빠이다. 이건 뭐예요? 사단이 성공적으로 자기 쪽으로 그 사람을 끌어내서 지배하는데 성공한 겁니다. 교회 가봐야 뭐 햇소리밖에 안 하더라고. 성공한 거예요, 사단. 근데 암에 걸렸어. 그러면 무슨 죄 때문에 벌을 받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자기 저 사람에게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암에 걸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뭐예요? 놀라운 일이.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 놀라운 일이야. 그렇잖아요? 왜? 암에 안 걸렸더랬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놀라운 일을 해주려 그래도, 근데 암에 다 걸렸어? 내가 왜 암에 걸렸을까? 아마 혼자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교회도 안 나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연 혼 좀 놔봐라. 그건 누구의 음성이에요? 그 사단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으로는 교회 잘 나갈 테니까 저를 좀 낫게. 그것도 결국은 누구의 생각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단이야. 그래 가지고 교회 나가봐야 그거 아무 소용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탁 어떤 관점을 잘못 가지면 진짜 엉뚱한 길로 빠지게 된다. 빠진다는 말을 제일 먼저 하네. 빠져봐서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아무리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봐도 이거는 너무너무 부정적일 뿐이야.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뭐예요? 이거는 결국 누가 준 병인데? 사단이 준 병인데. 네. 사단이 나를 속여서 정말 모든 것을 조건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미워도 너무너무 미워하게 만들고, 너무너무
분노하게 만든다. 그 결과로 유전자가 꺼져서 내 면역력이 약해져 버리고, 그래서 암세포를 더 이상 죽일 수가 없어서 생긴 그런 병인데, 자꾸 사람들이 내가 무슨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병을 주셨냐라고 정 180도로 다르게 그런 엉뚱한 부정적인 관점을 사단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넣어놨다 이거죠. 그것으로부터 해방, 자유.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그러한 부정적인 관점으로부터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해주세요. 자, 이래서 우리가 정말 그냥 요 딱 한 세 마디에서 우리의 관점, 예수님은 모든 것을 어떻게 보시는 분일까? 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관점. 그래서 이 관점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 이 개념, 이 관점의 차이. 우리 한국식으로 옛날부터 말하는 차이가 이 백지장 뭐요? 한 장의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것. 이것을 가장 재미있게 표현한 코미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떤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미국에서 뉴스타트를 할 때 심한 심한 아주 전립선암 말기 에다가 심한 우울증으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자기도 의사니까 병원 치료 뭐 해봐야 뻔하다는 것을 금방 알아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뉴스타트로 와서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정신과 의사인데 이 정신과에서 자기를 찾아오는 환자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부정적 관점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뉴스타트에 와서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거를 깨닫고, 내 자신도 정신과 의사지만은, 그리고 뭐 기독교인이지만 전혀 하나님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계속 조건적인 관점에서만 하나님을 알아왔기 때문에 그 신앙이 아무런 자기에게 도움이 된 일이 없었구나를 깨닫고 이 뉴스타트에 와서 하나님, 예수님 이름은 꼭 같지만 전혀 다른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히 자기의 관점이 바뀌니까 이렇게 좋아진다. 그래서 그분이 한 3개월 후에 전립선암이 완전히 나버렸어요. 예. 네. 자, 그분이 이제 다 낫고 나서, 봉사하러 왔어요. 봉사하러 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겠다 그래요. 그래서 식사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진짜 배꼽을 잡고 떼굴떼굴 부를 정도로 얼마나 웃었는지요. 참 이거를 이 관점의 차이가 참, 그리고 이 내가 보는 관점 이외에 다른 관점은 절대로 없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그러나 있다는 거, 그것을 보여주는 아주 재밌는 예제예요. 이분이 박사님,
그 주제가 바로 그런 건데, 관점의 차이가 주제인데, 그거를 염두에 딱 두시고, 한번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답변을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해봐라. 박사님. 바늘. 바느질 하는 아주 가느다란 바늘. 이 바늘 하나로 큰 코끼리를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들의 관점은 뭐요? 뭐, 금방 없지. 그때 바늘로 코끼리를 어떻게 죽여? 그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있어 없어. 코끼리가 가죽이 얼마나 두꺼운데, 그거 바늘 가지고 조금 찔른다고, 전혀 가능성이 뭐요? 없다. 또 다른 관점으로 볼 수 뭐요? 없다. 웃기지 뭐요? 말라. 아무리 그 이제 그 관점을 얘기하는 그게 주제라는 얘기인데도 제 머리도 비교적 잘 돌아가는 판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변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방법이 많다고 한 네 가지 방법이나 있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한 방법도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이 사람이 대구 사람인데, 이 대구 사투리로 참 재밌게 이제 설명을. 자, 그래서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박사님도 참, 그 머리 잘 돌아가시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관점이 고정이 돼가지고, 답답하시네. 박사님, 간단합니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바늘을 일단 꼭 찔러 놓으래요. 찔러 놓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결국 죽습니다. 와, 맞아요, 맞아요. 아이고, 자, 이제 이거 가르쳐 들었으니까 다음 답변은 이제 박사님 해보세요. 아직 세 가지 더 남았습니다. 아, 그래도 모르겠어. 자, 박사님. 그 문제 없죠. 자꾸 코끼리를 따라다니면서 죽을 때까지 자꾸 찌르면 죽습니다. 기발한 생각이야, 그렇죠? 와, 그것도 맞다고 그냥 배꼽을 쥐고 이제 그다음에 자 이제는 박사님 이제 한번 답을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방법이 뭡니까? 아, 그래도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여러분, 뭐, 혹시 생각납니까, 이제? 깜깜 무소식이죠, 그렇죠? 박사님, 코끼리가, 이제, 늙어서 죽을락 할 때, 딱 기다리다가 숨 넘어갈 때 딱 찌르면 됩니다. 참 이렇게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게 꽉 맥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 혹시 알겠습니까? 이제 네 번째가 제일 효과적이래요. 코끼리가 즉사한대. 도무지 바늘 하나 가지고 코끼리를 뭐예요?
직사시킨대. 이때까지는 뭐예요? 많이 기다렸어. 그렇죠? 직사시키는 방법은 모르겠다 그랬더니, 박사님, 코끼리를 딱 들고, 바늘을 들고, 코끼리 딱 앞에 가서 보여주고, 너, 이 바늘 하나면 너를 직사시킬 수 있다라고 말만 하십시오. 그러면 코끼리가 기가 막혀서 죽겠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부디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이 세상은 정말 부정적인 관점으로 꽉 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여러분은 지금 영생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의 말씀 다 이렇게 보면 요한복음 자 보세요. 이제 지금 이 성경은 번역을 완전히 엉터리로 해놨습니다. 아시겠죠? 정말 잘 들어두어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하나님이죠.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얻을 것이다. 예? 그렇지. 얻었다를 얻을 것이다라고 잘못 번역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여러분, 이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이 뉴 스타트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니까 내가 정말 그분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예수님은 나에게 주셨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는 지금 영생을 뭐예요? 얻은 것. 영생을 얻은 것이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는 말과 동시에 나는 지금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영생을 얻었다면 나는 영생을 지금 가진 거예요, 안 가진 거예요? 가진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 성경을 이렇게 번역한 사람은 그걸 모르고 번역한 거예요. 자기가 영생을 얻었다고 믿지도 못하겠고 자기를 자기가 보면 영생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도 뭐예요? 없어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가장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합리적입니다. 그렇죠? 예, 네, 인간적입니다. 그래서 잘 믿으면 영생을 주실 것이다. 지금 내가 영생을 가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번역한 겁니다. 이 관점이 너무너무 엉터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공동 번역이고, 그 다음에 보통 많이 사용하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뭐예요? 얻었고,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 그러면, 그래서 이제 다른 번역을 좀 봅시다. 자, 여기는 영생을 뭐예요? 얻고. 이제 얻었고 하고 얻고는 또 차이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게 번역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다 다릅니다. 요게 얻었거냐, 얻을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적으로 다른 것인데, 얻을 것이라면 나는
얻을 것이라면 도장 친 거예요, 안 친 거예요? 도장 안 친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도장을 뭐요? 쳤다. 너희는 인치심을 뭐요? 받았느니라.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우리 한국말 성경은 참 이렇게 좀 불안해요. 여기저기에 이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조금 우리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우리가 세례라는 말도 있고, 침례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침례라는 것은, 이제, 사람을 물 속에 어떻게, 푹, 완전히 담겨졌다가, 물 속에 완전히 담겨진다는 말은 내가 죽는다는 말이야. 내가 죽고 다시 뭐예요? 태어나서 태어난다는 그 아주 중요한 상징인데,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떠다가 변질이 돼가지고 세례가 돼버렸어. 그래서 뭐 해서 물을 이렇게 머리 위에 몇 방울 뿌려주면 그걸로서 좋다. 이제 이런 자꾸 사람들이 변질시켜요. 그런데 뭐 여러분이 뭐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뭐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니야. 결국은 물 속에 빠졌느냐 뿌렸느냐 차이로 구원이 결정되는 건 절대로 뭐예요?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 내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정직하게 원어에 있는 그대로 번역한 영어 성경을 우리가 킹 제임스라고 하는데, 이 킹 제임스 번역본은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가장 처음으로 영어로 번역한 그 영어 번역본입니다. 이 킹 제임스 번역이 나오기 전에는 성경을 라틴어로만 봐라. 그래서 그 라틴어 번역을 아무도 다른 언어로 번역하면 큰 죄를 짓는 것이다 해서 성경 번역을 완전히 뭐예요? 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은 영국 사람들이 이게 도전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라틴어로 봐야 되냐? 이제 라틴어라 그러면 이태리어거든. 우리는 우리말이 있다. 그래서 우리 영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영어로 믿겠다. 라틴어 안 된다. 라틴어를 배우기가 굉장히 어렵거든. 그러니까 이제 도전해. 이 도전은 아주 심각한 도전이었습니다. 그 당시 온 세계를 흔들던 지배하던 그것이 이제 그 바티칸인데 그 바티칸 교황 아래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이런 유럽의 각국의 국왕들이 전부 뭐예요? 교황권 밑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영국은 항상 바티칸에 도전하는. 그래서 이제 바티칸은 도전받으면 큰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도전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이제 교황이 프랑스, 스페인, 이런 왕들을 이제 뭐 설득해가지고 영국을 치라. 그러면 영국도 전쟁. 그래서 하여튼 영국은 맨날 전쟁했어요. 자, 이제 그런 역사를 가진 킹 제임스 번역본. 그래서 여기 보면, 자, 내 말을 듣고, hear, 그렇죠? 듣고, 그 다음에 믿으면, believe, 믿으면, 그 다음 뭐예요? have, 이거는 have입니다. 이거 지금 영국
고전형으로 써놔서 이게 have가 되지만 have 그러니까 have는 뭐요? 가진 것이라 할 말입니다. 가졌어. 네가 믿는다면 뭐요? 너는 영생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졌고 여기 이제 everlasting life. 그 다음에 그거를 또 혼동할까봐 passed from death to the 뭐요? life. 사망에서 뭐요? 생명으로 이미 pass 지나가 옮겼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 관점의 차이. 그래서 여러분, 아, 내가 이래 봬도 하나님이 나에게 뭐예요? 영생을 주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부활해서 천국을 가도록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희생시켜서 그 덕분에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아까 여자분 씨가 하늘나라에서 뵙겠다고 그래 놓고 뭐, 그 말, 아이고, 이거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지금 우리 다 같이 죽자는 말처럼 들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서 놀래가지고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이제 하늘나라는 완전히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는 삶을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 그래요. 믿음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란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구원 받으려고 하늘나라 가려고 애를 쓰면서 그것을 내가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좋을까? 혹시 못 가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사는 사람은 의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면서 그 믿음이 하나님의 생명을 많이 받아들이게 해서 여러분 모두가 치유받는 그리고 모두가 우리 다 하늘나라에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